퇴비를 한포 부어서 이렇게 땅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참외를 심을 겁니다. 여기에 두 그루 심어서 새침멧돼 위에다가 넝쿨을 쭉 뻗게 해서 참외를 제대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. 자, 퇴비를 참외 두 송이에 퇴비를 한 포씩 두 송이에 한 포, 저두 송이에 또한포 이렇게 두 포를 퇴비를 넣고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참외를 이렇게 심었습니다. 참외 네 개를 심고 나서 이제 이 참외가 자라나면은 농쿨을 이 제초맷 두 개에 유인해서 참외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박을 뿌려주고 난 다음에 천연미생물 배양액을 조루에다가 10배의 물을 타가지고 또 자주자주 뿌려줍니다. 이렇게. 이제 참외를 심고 나서 참외에다가 이제 자동 급수 시설을 재활용 물병을 플라스틱 물병을 활용해서 만들 겁니다. 자, 이제 뒤에만 이렇게 터줍니다. 뒤에를 터주고요. 뚜껑은 꽉 닫아서 막습니다. 막고 나서 구멍을 뚫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에다가 바늘로 두개 정도만 뚫어야 됩니다. 아니면 송곳으로 뚫게 되면은 물이 금방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바늘구멍 두 개만 내서 물이 흘러내리도록 해서 오랫동안 물이 자동으로 급수되도록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. 자, 이제 자동 급수 시설을 만들어서 참외 옆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. 보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. 아주 이 바늘구멍으로 하면은 이렇게 물이 조금씩 나옵니다. 그래서 오랫동안 물을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이 물은 미생물 배양액을 물 10배에 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급수를 해주겠습니다. 그러면은 참외가 훨씬 더 맛있게 또 물을 계속 흡수해서 토양이 완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외가 훨씬 더 맛있고 다량 많이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. 우리 이렇게 똑똑똑똑똑 떨어집니다. 아주 좋습니다.